요즘에는 크립토판에 계신 분들이 약간 꼰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밈코인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느냐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기껏 얘기하는 것이 커뮤니티 뭐 효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트라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점을 계속 뚫으려고 했는데 안 뚫렸어요. 그러면 누가 돈을 먼저 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오늘은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아마 방송가에서 가장 많이 크립토 관련해서 출연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는 뵙는데 아마도 우리 블록미디어에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블록미디어에 처음 오셨는데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무실도 네. 너무 이제 삐까뻔쩍한 네. 느낌이 있고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크립토미디어. 하지만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전하기 전과 다름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동환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은 이제 6월이 또 마감돼가고 하니까 또 요새 시장도 다소 이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고 해서 네.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오늘 특별한 자리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 김동환 대표께서 전직 기자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는 이게 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평론가죠. 네. 외부 이제 매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평론가로 표현을 네. 많이 해주시던데 시장을 쭉 보면서 네. 이제 외부에서 보는 시선들. 그리고 밖에 안에서 보는 시선들이 좀 변화한 걸 좀 느끼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네. 특히 요즘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크립토반이 돌아가는지를 외부에서 너무 몰라서 문제였다면 요즘의 문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재밌는 지점인 네. 것 같다. 옛날에는 이제 주로 이제 나이가 많고 제도권 금융 뭐 이런 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편견에 사로잡혀서 크립토판을 봤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크립토판에 계신 분들이 약간 꼰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꼰대화된 크립토판이다.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저는 2017년에 이제 크립토 시장에 처음 들어왔는데 예. 들어와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얘기했었던 비트코인의 장점 그리고 비트코인이 흥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안 되거든. 아.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가 덜 됐다. 그리고 가령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의 괴리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 좀 이따가 아마 키워드 얘기할 때 지목하겠지만 올해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밈코인의 성장이거든요. 밈코인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느냐. 아무도 설명을 못 해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기껏 얘기하는 것이 커뮤니티 뭐 효과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래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근데 계속 자기들이 아는 거에 맞춰서 이제 껴맞추다 보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지. 더군다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저는 2017년에는 기자를 했고 21년에 사실 기자를 그만두고 시장에 들어왔고 예. 지금 이제 24년이 됐는데 17년에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시선 자체가 그런 게 좀 아이러니한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업계에서 미디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약간 안에 있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이 접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밈코인의 사례처럼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언뜻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안에서는 되게 고착화돼서 알아채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제가 김동환 대표를 모신 것도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실 때 굉장히 신박한 예시를 많이 들어주시고 색다른 시선들을 선보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뭐 첫 질문은 내러티브 이런 얘기를 일단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네. 상당히 시장이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이 우리가 다 잘 아는 뭐 셀 인 메이라 그래서 5월에 팔아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잘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6월이 되자마자 한 1주 차까지 버티다가 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락장 조정장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야 이거 왜 이러는 것 같아? 뭐 생각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상승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5월 달에 많이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안 떨어졌죠. 네. 왜 안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우리가 흔히 하는 ETF 관련된 유입세가 계속 유지됐고. 네. 그래서 그것들이 충분히 밑에를 받쳐주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매크로적으로도 네. 뭔가 분위기가 좋은 게 형성이 됐었고요. 5월 달에 안 떨어진 가장 디테일한, 아주 디테일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월 3일에 미국 고용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 그 예상치보다 심각하게 악화한 것으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5만 7천 뭐 달러에서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던 비트코인이 수직 상승을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 비트코인만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 위험 자산이 다 올랐습니다. 왜? 고용이 나빠지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네. 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적인 되게 상징적인 예인데 올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위험 자산 시장을 지배했던 게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간을 어떻게 나누냐면 1월 10일에 승인이 되고 11일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됐잖아요. 네. 미국 거래소에. 그때부터 비트코인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점을 기록했던 3월 13일인가 그런데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까지는 비트코인에 들어온 유입량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이제 내리막이 있었죠. 4월 내내. 4월 내내 그렇죠. 내리막이 예. 있었고, 조정을 6만 달러 초반까지 받은 이후, 그리고 5만 7천 잠깐 갔다 온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나 기대감으로 시장이 확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마 화면이 나올 텐데, 요게 이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예요. 네. 보시면 이렇게 해서 올랐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3월 13일 이때가 고점이었고요. 7만 3천 달러 정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때 한번 뚫으려고 했죠. 네. 이때 한번 뚫으려고 했죠. 이때 한번 뚫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번 뚫으려고 했어요. 근데 다 못 뚫었어요. 네. 시도는 했으나 실패했죠. 시도는 했으나 실패했다. 네. 그래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세린메이를 벗어났는데 6월이 조정이 왜 왔냐. 그렇죠. 고점 돌파를 네 번 시도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거. 떨어진 거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만 그러냐? 비트코인만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3월 달이 우리 고점이잖아요. 네. 3월 달은 1분기의 마지막 달이잖아요. 예. 1분기에 비트코인 ETF랑 상관없이 그냥 1분기 비트코인 상승률을 보면 한 45%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분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2%. 빠졌단 얘기네요. 빠졌단 얘기예요. 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근데 2분기에 금도 올랐죠? 채권도 올랐습니다. AI 주식도 올랐죠? 예. 다 올랐어요. 그러면 왜 비트코인만 빠졌을까? 그러니까 왜 비트코인만 빠졌을까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비트코인만 빠졌을 때 위험 자산에 돈 넣는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쟤는 안 가는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는 두부류지 않습니까? ETF로 이제 신규 유입되는 친구들이 있고 원래 전통적으로 비트코인 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뜻하지 않게 너무 이른 시기에 전고점 돌파를 하긴 했지만 더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트라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고점을 계속 뚫으려고 했는데 안 뚫렸어요. 그러면 누가 돈을 먼저 뺄까요? 전통 투자자들은 돈을 빼요. AI 주식 사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이제 고민을 막 했었는데 최근에 찾은 게 전통 금융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모멘텀을 상실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언뜻 들으면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네. 뭔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상실됐다는 거구나.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뜻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이 재밌는 거는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하기로.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이상하게 미친 상승을 보이는 대표적인 자산이 비트코인이었고 네. 근데 이제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AI 쪽으로. 이제 제 기억을 이제 좀 되짚어 보면 2017년, 18년에 제가 크립토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는 느낌상 어떤 느낌이냐면 아 세계
진짜 똑똑한 애들은 전부 다 크립토로 오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애들이 어디로 갔냐면 AI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되는 분야가 2017, 18, 19, 20, 21에는 크립토였지만 지금은 크립토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크립토 투자를 굉장히 망부석같이 하던 7년의 시간 동안 좀 달라진 부분이고 요거를 이제 보정을 해야 돼요. 이런 걸 감안해서. 네. 어쨌든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 6월의 조정 장세 원인은 뭐냐? 모멘텀이 상실됐다. 그리고 이거는 이때가 되게 재밌는 건데 아까 그 이제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네.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 물가 지수가 지금 되게 낮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CPI도 낮게 나오고 PPI도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 네. PPI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물가가 낮게 나오게 되면 위험 자산 가격은 다 펌핑이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6월 12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번 달 PPI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만 떨어졌어요. AI도 갔고 나스닥, S&P 다 올라갔는데 네. 그 시기에 한 비트코인 가격만 2%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요게 그 모멘텀 상실의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다. 야, 증거다. 올해 내내 매크로 지표에 되게 타이트하게 연동돼서 움직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첫 번째로 이탈한 게 그 시기인데 그 시기 이후로 좀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 그럼 이제 투자자들의 선택에서 약간 그 라인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네. 비트코인이나 크립토가 약간 그 궤도를 좀 벗어난 상태다 이렇게 진단하신 거군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만회를 좀 해야겠습니까? 반등장에 오르려면 그게 다시 그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뭐 AI 주식이나 최근에 뭐 엔비디아로 돈이 다 갔다 이런 얘기 들리는 것처럼 크립토로 한 번 더 순환매가 들어와야 될 텐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계기가 이제 뭐일 예. 거냐라는 질문인데 이 계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승이 나와야 돼요. 야 씨 미쳤네. 이런 상승이 나와야 돼요. 저희 많이 쓰잖아요. 이런 네. 비트코인 가격이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올라가 계속 경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비트코인은 진짜 화끈한 자산이구나 이러면서 돈 넣는 거거든요. 그 3월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다시 한번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데 과거 3월에 올라갔던 거는 ETF 초기 효과 때문에 ETF 돈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던 거고 지금 이제 ETF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엔비디아 넣는 게 낫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ENN은 빼놓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크립토 안에서만 크립토만 상승하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모멘텀 계기로 전환 계기로 가장 많이 지목이 되는 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고 출시되면 이때 뭐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차라리 엄청 폭락을 한 후에 다시 롤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위험자산 가격 볼 때 최근 몇 주 동안의 수익률만 보거든요. 가령 만약에 뭐 30% 떨어졌다가 다시 50% 올랐다 쳐요. 그럼 가격은 제자리인데 네. 50% 오른 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저때 샀어야 됐는데. 떨어질 때 공포와 오른 기쁨이 되게 동반되면서 시장의 이게 투심을 좀 가열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거가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금 이제 오늘 나온 보도로는 오늘 날짜가 27일인데 예. 오늘 나온 보도로는 이제 로이터에서 나온 보도는 한 7월 4일 빠르면 7월 4일에 승인될 것 같다. 늦어도 7월 11일까지는 승인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일단은 뭐 앞서서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7월 2일, 7월 4일 뭐 지금 현재 로이터에서는 7월 10일까지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7월 첫 주에서 뭐 그 근처 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뭐 한 길어야 한 열흘 남짓이잖아요. 네. 정말 크립토 시장은 그 열흘 남짓 뒤에 발생할 수 있는 그 이더리움 ETF의 승인 효과를 여실히 누릴 만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실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워낙에 침체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며칠 아마 계속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다들 동감하실 텐데 네.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 되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안 나와. 그게 모멘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파서 그냥 누워있는 친구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며칠 전에 사실 그 마운트곡스 건 때문에 한 58K 정도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이. 그날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58K를 찍고
바로 상승을 했는데, 상승의 이유는 뭐냐면, 마운트 곡스가 채권자들이 이미 사실 채권을, 채권 전문 업체에 다 처분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쓰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쏟아질 가능성이 낮다. 전문 업체들은 OTC 거래를 할 그렇죠. 거니까. 요런, 이제, 분석이 다시 나오면서, 아, 일리가 있네. 이러면서 이제 오른 거거든요. 네. 62K까지 올랐는데, 62K까지 올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마 차트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트레이딩 뷰 같은 데서 보면, 실시간으로 매수 수요하고 매도 수요를 견줘볼 수 있는 네. 그 보조 지표가 있어요. 네. 그게 딱 62K 찍으니까 밑으로 확 쳐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2K 전까지는, 그 마운트 곡스 건이 나오기 전에 가격이 62,500달러인가 그랬어요. 저는 트레이딩을 계속 하니까 지금 디테일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마운트 곡스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가격이 58,000대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시 회복이 됐는데 62,000까지 다시 올라오니까 딱 투심이 다시 떨어진 거예요.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상황이. 그래서 지금은 다들 아직 비싸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서 가격이 좀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 매수세가 붙을지 어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는 뭐 가장 큰 상승 재료는 하락이죠. 하락이 충분히 나오면 값이 싸지는 거. 그렇죠. 값이 싸지면 사람들이 다시 사겠죠. 말씀 들어보면은 일단은 시장 내에서 얘 투심이 상당히 죽어있다. 네. 이런 느낌이 들고, 뭐, 트레이딩을 하시니까 더욱더 여실히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반전이 좀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더리움 ETF라는 호재성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데, 사실 그 뉴스가 뭐 며칠 날 나온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도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뭐, 날짜가 예견된 거는 되게 예. 오래됐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ETF 효과가 25,000달러일 때 시작했어요. 25,000일 때 블랙록이 저희가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승인이 직전에는 46,000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승인 기대감만으로 거의 두 배 부풀려 놓고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30%가 더 오른 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부풀리는 기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비해서 사실은 시가총액이나,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차이가 사실, 그러니까 업계에서 어떻게 보냐면, 지금 궁금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럼 이더리움 ETF가 들어와. 그럼 비트코인 투자한 애들이 거기다 자기 시드에 몇 퍼센트를 넣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통은 이제 시가총액 비율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지금까지 뭐 캐나다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미 ETP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 다 냈을 때 대부분 이제 걔네 얼마 돈이 들어오는지 봤더니 아, 실제 리얼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그 자산 비율이랑 거의 유사하더라.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비트와이즈라는 곳에서는 한 18개월 동안 150억 달러 정도가 들어온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ETF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냐. 사실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초반에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인을 했어요. 그날은 반짝 오를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거래가 되게 되면 지금 그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이더리움 그 신탁이 또 이제 ETF로 전환되는 게 있거든요. 네. GBTC처럼 이더리움도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차익 물량, 비트코인 상장했을 때도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 가격이 빠졌잖아요. 똑같은 일이 이더리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데 다만 재밌는 거는 최근에 그 GSR이라는 마켓메이커 네. 업체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인사까지 보셨어요? 인사이동. 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보셔서 저도 되게 재밌었는데, 요 GSR이라는 데서 말하자면 CEO를 교체했는데 공동 CEO를 내세웠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는 이제 24시간 마켓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더리움 ETF, 현물 ETF가 승인되고 출시되는 게 시장에 상당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우리는 24시간 대응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어디서 트리거가 나올지 모르니 그렇죠. 우리는 실시간으로 24시간을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얘기하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 명확하다.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얼마 오를지는 지금으로서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뭐 그거를 알아서 이더리움을 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대응을 해야 돼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고, 가령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됐어요. 근데 생각만큼 별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있던 사람들도 빠져나가요. 그러게요. 아, 야, 이거 못하겠네. 끝났네. 이러면 무너질 수 있겠다. 빠져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고, 이미 악재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악재가. 뭡니까? 6월 30일에 이제 유럽 지역에 이제 미카라고 해서 예. 암호화폐 규제가 이제 6월 30일에 발효가 되고, 그 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30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규제는 뭐냐면, 유럽 지역에서 스테이블 코인 쓰려면 무조건 유로화 기반으로 써야 돼. 이거든요.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이 미국 달러. 미국 달러화예요. 이게 아마 교체가 될 거예요. 교체가 될 텐데, 근데 혼란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때 이제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페어를 닫아야 되니 뭐 어쩌야 되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실제 유럽 지역에. 유럽 지역의 거래소들한테. 예. 그러면 유럽 지역의 매수 압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시간대에서 여기서 매수 압력이 이렇게 확 죽으면 그때 가격이 일시적으로 꺼지게 될 수 있죠. 이런 이제 악재 같은 것도 예정된 악재고, 물론 이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스무스하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7월에는 이제 19일에 우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네. 발효되는데 그것도 사실 좀 머리를 잘 굴려보면 악재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법 같은 경우는 지금 마켓메이커, 그러니까 이제 한국법에는 그게 시장조성자라고 표현되는데, 이 주식거래소나 이런 데서는 시장조성자를 처벌하지 않는 면책조항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조성자는 누구입니다, 얘는 어떤 의무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걸 미리 문서화해서 당국한테 제출을 하고 허가를 받으면 문제 삼지 않아요. 크립토는 이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 이 시장 조성자들이 활동을 못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거래량이 많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큰 문제 없겠지만 알트코인들 중에서 실제 유저들의 거래량이 없는 그런 이제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용자 보호법상 이제 법이란 게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서상에 해도 된다는 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크립토 MM이 들어있지 않다면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MM이 안 돼서 그런 일종의 막 김치코인이라든지 유동성이 부족한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꺼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용자 보호법이잖아요. 말이 예. 이용자 보호법이라서 가장 여기서 많이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지금 그냥 일반 독자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뭘 못하냐, 시세 조정을 못한다. 근데 그 시장 조성, 마켓 메이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세 조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법은 약간 이런 식이에요. 법은 있어요. 근데 별일이 없으면 뭐라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진다. 그러면 그 조문의 아주 구석에 있는 부분까지 다 그렇죠. 끌고 와서 야, 이 책임 너한테 있네 이렇게 하는 식이거든요. 맨 아래 맨 뒷장에 별첨 이렇게 써진 거 그거 뗀 거다가 맞아요.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런 리스크는 있다.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7월이 굉장히 스펙타클한 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뭐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우리가 항상 뭐 한 5월부터 얘기했던 게 하반기 혹은 뭐 9월에 크립토 불장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를 보편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뭐 불장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바뀌고 유럽에서도 뭐가 바뀌고 여러 가지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깔끔한 정리여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이거 뒤에서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네. 여쭤보는 그렇습니다.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반기부터 깔끔하게 한번 리뷰를 조금 더 해보고 네. 넘어가시죠. 뭐 키워드적으로 한번 꼽았을 때 상반기는 워낙에 상승장을 여실히 탔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참 우리가 말하기 기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좀 꼽아볼까요? 일단은 뭐